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리뷰를 계속하고, 이 차에 대해서는 신기한 게 많아요. 일단 마즈다 이게 최신형은 아니에요. 여기 볼륨,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여기 계기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뀌어요. 뭐 ADAS 관련부터 해서 트립하고 뭐 여러 가지, 그리고 크루즈 킬때 모드 온 하고 뭐 그걸 셋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, 캔슬 하트 이거, 그 다음에 앞차 거리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, 여기 뭐 여기저기 옵션들이 있어요. 여기 나름 360도도 보인다는 점. 내비는 엄청 후져요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.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일본 차가 여기 수동으로 바꿀 때 이거 시퀀셜, 진짜 시퀀셜처럼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밀고 플러스가 이렇게 당기는 시퀀셜은 똑같죠, 이게? 핸드차는 반대로 돼 있고, 또 밸런스도 이제 DCT만 이렇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.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고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, 이렇게 영어도 되고, 그다음에 뭐 파킹 브레이크, 오토 홀드 있고, CD 있고, 그다음에 공조기는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뭐 그냥 일반적 필요한 거만 딱 있고, 통풍 없어요. 통풍이 없고 히터만. 물론 스티어링 핸들도 있어요. 일단 여기 크롬 우드 같은 거, 우드 같은 건 느낌 있고, 여기 앰비언트라는 달러 한개 나오고, 나온 데 그냥 꺼버렸어요. 꺼달라 해가지고. 그다음에 공간도 여기 이렇게 있고, 가죽. 가죽인데 단수랑 생겼어요. 그냥 이렇게 현대처럼 막 그렇게 근사하게 막 넣은 건 아니고. 그러면 보자. 뒷좌석 이렇게 생겼고, 3열 이렇게 생겼고. 와, 이게 지금 올라왔네. 차 됐다고 올라갔어요. 그래서 돈안 내고 도망가는 걸 방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 1년 센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은 도망갈 수 있어요. 맘만 먹으면. 그다음에 이 차가 진짜 색깔이 진짜 예뻐. 빨간색. 힐은 디스크 타입에다가, 힐은 뭐 19인치도 왔고, 2.25, 3.55, 19인치. 그 덩치에 맞지 않게 휠이 되게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, 의외로. 산타페티 같은데도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. 투싼 롱휠 베이스 버전이라 해야 되나? 여기 ADAS 관련 레이더 이렇게 있는 것 같고, 색깔 세이프고, 사각지대 경보등 뭐 이런 거다 있고, 뒤에도 되게 이뻐요. 마지다 패밀리룩? 뭐라 해야 되나? 트렁크 뭐. 안 닿았다, 다행히. 오씨, 닿을 뻔했네. 뭐 특수 코팅 돼 있나 보네, 색깔. 여기 2열에는 뭐 특별한 게 있나? 오. 와, 2열에 이런 공간도 있네. 나쁘지 않고.
열선만 있고 역시 뒤에 공조기도 있고 선루프는 없어요. 뭐 가죽은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뭐 그냥 일반 차 가죽 정도 좋고 가족분이 이거 쓰는데 이거를 뭐 평일 주말에는 캠핑카 쓴대요. 뒤에 완전 다 내려버리고 뭐 그렇게 쓰신다 하네. 뒤에도 뭐 딱히 똑같고 앞하고 똑같고 아 이게 사륜 오일이라고 사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 보이네. 자 올리 드라이브고 스카이액티브 디젤 뭐 압축비 등등 뭐 이런 거 좀 바뀌어가지고 뭐 효율을 늘린 그런 옛날 스카이액티브 기술 관련해서 블로그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냥 뭐 압축비 올리고 뭐 여러 개 엔진 같은 거 부품 바꿔서 효율을 높인다 뭐 이런 소리예요. 아 브레이크하고 악셀 근데 약간 와 안 보인다. 역시 뭐 들어올려나 보네. 일단 잠깐 빨리 모압도 이렇게 생겼고 이거 꺼야겠다 불. 와 아우 일본이 너무 짧게 있는 것 같은데 아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화면이 안 보여주는 거 그냥 달려만 있고 아 그거는 어디 저 뭐지? 아 하이패스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을 건 다 있어요. 한국만 한국에 있을 만한 거. 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와. 아무튼 3일 동안 잘 타고 다녔어요. 내일도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좀 일본 생활을 편하게 도와준 CX8 차 좋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 바이바이.